전통적으로 입었던 그런 그 여성들의 의상에서 서구적인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너무나 네. 파격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에는 무릎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큰일 나는 걸로 모두 아, 인식을 했었는데 무릎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 위에 이 절반까지 올라왔을 정도니까 다리가 다 보이는 팬티만 겨우 가린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그 아주 도발적인 그런 포즈를 취한 앨범이 나왔어서 저거는 뭐 안에 있는 내용물에 상관없이 많은 젊은 팬들이 예, 저 앨범을 아, 그 노래와 상관없이 아, 그럼요. 줄 서서 정말 요새 조용필 씨 판 불티나듯이 아, 네. 난리가 났었죠. 아. 네. 그때는 혁명이었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우연히 보니까 방청석에 계신 여성분들이 스커트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바지잖아요. 이게 코코 샤넬이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노동하는 사람의 복장으로 여성을 최초로 바지를 입혔는데 이게 엄청난 혁명이었고 마찬가지로 샤넬이 무릎 위 10cm 이게 샤넬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마 무릎 위로 여성의 치마가 올라갈 수 있다니 여자가 바지를 입고 외출을 할 수 있다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어요. 네. 우리 경우는 아무래도 근대화가 늦게 된 나라니까 무릎 위로 스커트 올라가는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그 네. 광화문에 회초리 할머니가 계셨어요. 회초리 할머니요?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여자를 보면 회초리로 사정없이 봐요. 아니 1990년대 중반에요. 제 친구 중에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애가 있었어요. 네. 걔가 이제 무슨 클럽매드 이런 데 근무하는 애였는데 이제 프랑스에서 걔가 이제 자유롭게 살다가 한국을 잠깐 까먹은 거지.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잠깐 까먹어가지고 종로 종각자리 예? 거기 제일은행이 있었는데 제일은행 앞에 이제 그 공터에서 친구 기다리면서 담배를 떡 이제 핀 거예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그냥 등장 사정없이 네. 저희가 지금 뭐 싸이 때문에 뭐 한류스타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윤복희 씨야말로 진정한 원조 한류스타라면서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루이 암스트롱의 흉내를 꽤 잘 내셔가지고 그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루이 암스트롱이 초대를 초청까지도 했습니다. 네. 코리아 키튼스라고 그래서 여성 그룹을 만들어서 그 이제 미주 지역을 공연을 다녔는데 네. 루이 암스트롱이 제 괜찮다고 관심을 표명할 만큼 뭐 영어 발음이나 이거 저 몸짓이나가 아주 너무나도 그 앙증맞다 그럴까요? 그이가 워낙 키가 좀 작지요. 네. 몸매도 좀 그렇게 가냘픈 예. 편인데 그런 점이 오히려 그 동양 그 연예인 나름 특징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뭐 그 뒤로 이제 킴 시스터스가 바로 그 뒤니까 네. 뭐 저 뭐 차리 브라운 이런 노래를 불렀던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그룹들이 조금씩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류의 시작이었고 이후에 이제 국내 그 저 공연 무대에서 사회자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동남아 순회 공연을 순회하고 방금 귀국한 네. 그때부터 우리 이제 한류가 우리나라 가수들이 외국 주로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네. 많이 활동을 했죠. 아~ 뭐 일본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돌아오면 그게 국내 그 신문이나 잡지에는 화제거리가 됐던 실제로 네. 네. 윤복희 씨가 이제 한류 원조 스타가 된 거는 우연에 의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코리아 키튼즈 이 활동을 할 때였는데 이 필리핀 공연을 가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못 구한 거예요. 사기를 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공연을 돌아올 표를 구하기 위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현지에서 반응,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까지도 반응하면서 그 영국 BBC 투나잇쇼에도 출연을 했어요. BBC에도요? 네. 국내외적으로 그 이제 이렇게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요. 또 윤복희 씨가 지금 봐도 아주 각선미가 아주 쭉 빠진 그 양반이 지금 70대예요. 너무 날씬하시죠. 지금도 그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무대 딱 서면 아 예뻐요. 그리고 그런 무대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그 무당기 같은 게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예? 무대 딱 올라와서 전주가 착 나오면 벌써 사람이 눈동자가 달라져. 아~ 딱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정말 그 소울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그 체감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심취해 있는 노래입니다. 임복희 씨가 갖는 독특한 위상은 뭐냐면 옛날에 쓰던 용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미제. 본토 거,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변방이었다 하는 의식이 옛날에 강했기 때문에 가령 연예인들도 미국 현재 이루어지는 지금 인터넷으로 매일 교통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유행도 몇 년 지나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팝의 본고장에서 미국 스타일을 제대로 익히고 온 사람이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팝을 한 위키리도 있고 패티킴도 있고 유지용도 있고 했었지만 네. 윤복희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너 건너온 게 아니라 윤복희는 현지 본바닥의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 음악이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고 높은 평가를 받는 지점이 따로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윤복희 씨는 노래뿐만 아니라 또 네. 패션뿐만 아니라 결혼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면서요? 아니, 그게 뭐예요? 콘서트장에서 결혼을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약혼식을 했고 예. 뭐 두 번 결혼을 하셨죠? 예. 근데 두 번 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뭐 이상벽 선생님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예. 맨 처음에 이제 가수 유지용 씨와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와중에 이제 그 유부녀인 상태에서 남진 씨랑 스캔들이 보도가 되어지면서 예. 이혼을 하게 되고 좀 그 유지용 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남진 씨와 결혼을 했다. 아~ 네. 희한하게도 이제 남진 그러면 더불어 떠올려지는 상대편이 이제 나훈아인데 예. 남진 씨는 윤복희 씨하고 나훈아 씨는 김지미 씨하고 이렇게가 뭐 불과 한두 달 차이 이렇게 해서 서로 발표가 되면서 선배들의 아내였던, 만지면 형수님들이었던 두 여인과의 그런 그 특별한 결혼에 관해서 우리들끼리 수근수근 헌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하여튼, 그래, 그건 뭐 우연이지만, 아무튼 두 사람은 늘 라이벌 관계였었고, 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저쪽 편의 반응이 어떨까? 늘 이렇게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만 해도 그때는 기사거리였었어요. 아~ 두 사람이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쪽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서 있는 채로 서로 이제 설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자들이 가서 불을 붙입니다. 남진이한테 가서는 나훈아가 말이야 이번에 그 앨범 나온 거 있잖아 그건 노래 아니라고 그러던데. 싸움을 벌인 거군요. 이제 이러면 자식이 그럼 남 노래를 가지고 그 따로 얘기를 그런데 저쪽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붙이면 불 붙었다 그러고 쓰고 이제 아니 어디든지 화재 사고가 나면 소방서에서는 물차가 달려가지만 기자는 부채 들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건데 드디어 두 사람을 이제 한 자리에 앉혀놓는데 제가 성공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남진 나훈아 드디어 한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다는 둘이 정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오해를 풀 건 풀고 뭐 진실을 밝힐 건 밝히고 뭐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둘을 따로 섭외를 했어요. 먼저 이제 남진이한테 전화해서 신문사에서 뭘 화보 하나 찍을 게 있으니까 몇 시까지 와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스케줄이 있는 거 알고 우리가 전화했으니까 거기다 나훈아한테 전화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용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기자를 딱 배치시켜놓고 맨 먼저 남진이가 딱 들어와요. 아 오랜만입니다. 딱 들어와요. 아 좀 앉아 있어. 이렇게 앉자마자 나훈아가 딱 뜨니까 내가 일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서로 흉금 없이 얘기를 털어놓고 했던 그리고 네. 당시에는 남진이가 이제 가령 추석에 리사이트를 한다 그러면 바로 똑같은 규모로 남진 나훈아가 각기 다른 극장을 얻어서 했어요. 해서 수치가 어느 쪽이 더 손이 많이 들었다 이걸 또 기사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 우리 가요사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불꽃 튀는 라이벌의 시대가 남진 나훈아 시대였다. 지금까지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영호남의 그런 감정 때문이 또 아닐까 이런 것도 희한하게 또 지역적으로도 네, 한 사람은 호남 출신이고 한 사람은 영남 출신이다 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있었죠. 네. 그 이제 나훈아 씨가 군내 입대를 하는데 이 남진 씨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는 나훈아 씨 일부러 군대에 보냈다. 이런 문제가 그런 유머도 있었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뉴스를 봤던 것이 이제 김추자 씨에 관한 뉴스였어요. 댄스 가수였죠. 거의 이효리 씨급 아닌가요, 그 당시에?